안녕하세요. 조초영입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학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뭐, 중간고사 기간이고, 여러분들이 뭐, 좀,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볼거리도 많고, 이, 흥미로운 측면도 있고, 해서, 이 운하의 도시 베네치아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비잔틴 제국과 베네치아를 살펴보는데요. 이 비잔틴 제국과 베네치아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잔틴 제국은요, 뭐이 사실상 이스탄불, 뭐 나중에 이제 그 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이 대제국 그리고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이 수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실크로드의 서쪽 이 종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동방의 신기한 물품들, 뭐 비단, 도자기, 향신료 할거 없이 모든 것이 집적되는 곳이 바로 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뭐 나중에는 오스만 제국이 되지만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이탈리아라는 국명은 1867년에 이탈리아가 통일을 하면서 이탈리아 왕국으로 이 국명을 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탈리아란 말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전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베네치아 사람이야, 나는 제노바 출신이라고, 뭐 국명은 제노바 공화국이요. 나는 시칠리아 왕국 출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자신이 살던 도시나 지역의 이름을 이 국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제 통일이 된 이후에 이 국명을 이탈리아로 바꾸게 됩니다. 그전 사람들에게 이 이탈리아라는 말을 해도 그 나라가 어디부터 있는 나라지? 그런 나라가 있었나? 뭐 이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슬쩍 엿보도록 하죠. 예, 이 이탈리아, 이 베네치아에 있는 원룸들의 모습인데요. 여기 다한 가구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취미생활로 이 꽃이나 화, 이 꽃이나 이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제법 있고요. 예, 이 비좁은 원룸에서 그래도 마음의 여유라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식물과 동물을 키우는 이 친구들이 많더군요. 예, 학습 계열을 말씀을 드리면 이 베네치아의 이 문화유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뒤에요. 이 통일 이탈리아라는, 그러니까 통일이 되는 과정,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는 과정을 살펴본 뒤에 이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이 운하의 도시답게 이 운하에 배도 있고 뭐 여러 이 우리가 일반 이 아스팔트 도로를 이제 도시의 상징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베네치아만큼은 운하가 이 도로 이 역할을 대신한다고 볼수 있죠. 예. 이 약간 석양이 지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의 중심 도시가 이 베네치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 국명을 사용했고요. 죄송합니다. 이 구도심 전체에 수로가 뚫려 배를 타고 다닌다 해서 물의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도 베네치아 구도심에는 이 자동차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아울러서 이 보행자 도로마저도 좁은 다리나 계단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죠. 현재 이 구도심 내 이동수단은요, 튼튼한 두 다리, 그리고 이 수상택시인 곤돌라, 곤돌라라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리고 수상버스인 바포레토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네요. 튼튼한 두 다리 하나 더 추가해야 될것 같네요. 이 수상교통수단도 이 운행 시 발생하는 파도로 인한 도시 건축물 균열을 막기 위해서 좁은 운하에서는 시속 7km, 넓은 곳에서는 11km 정도로 속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차라리 걷거나 뛰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이 중세부터 베네치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 하나로 꼽혔죠. 그래서 별명도 많아요. 예를 들어 물의 도시, 그리고 아드리아의 여왕, 가면의 도시,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하다 보니까 이 목이 계속 좀 잠기는 경향이 있네요. 아드리아해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 이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옆으로 이 동쪽으로 가면 사실상 흑해가 있고요. 사실상 흑해라는 곳은 아드리아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해상 중심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가장 밑바닥에는 사실상 흑해를 장악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이 17세기부터 이 러시아가 꿈꿨던 부동항, 즉 얼지 않는 바다, 항구를 얻으려는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의 그 욕심이 있거든요. 항상 흑해를 장악한 뒤에는 발트해 쪽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또 한쪽은 불행히도 우리나라 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블라디보스톡도 이 사실상 이 부동항 어느 항구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항을 찾아서 남쪽을 보는데 이 서쪽에는 한반도가 있고요. 동쪽에는 일본 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항상 이 우리나라를 항상 노려보고 있죠. 언제 힘이 약해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좀 오늘 말을 시원시원하게 못하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도록 하죠. 이 베네치아는 또한 예술 건축 분야에서도 매우 건출한 유물을 가지고 있고요.
이 르네상스 시대 문화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유명한 작곡가인 안토니오 비발디의 고향이기도 하죠. 베네치아는 여전히 이탈리아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이자 상징으로 꼽히는 도시입니다. 예, 베네치아의 역사를 슬쩍 엿보도록 하죠. 이 베네치아라는 이름은요, 기원전 10세기까지 이곳에 살던 베네티인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들이 기르는 말이 유명해서 인근 그리스 도시 국가들도 이 준말을 얻기 위해 이 베네티인들과 교류를 했죠. 베네치아는 옛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도로서 중세와 르네상스 기간 동안 유럽의 해상 무역과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과 레판토 해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도시도 베네치아였죠. 13, 17세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 신항로의 발견 이전까지 비단, 향료, 밀을 거래하는 주요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죠. 이 나폴레옹 전쟁과 비엔나 회의 이후 오스트리아에 합병되기도 했고요. 이 1866년 통일된 이탈리아의 영토가 되기도 하죠. 예, 이 산마르코 광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계탑인데 아주 우뚝 솟아 있네요. 예, 거의 이 베네치아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겠어요. 베네치아에 자리 잡은 가장 유서 깊은 광장이 바로 이산 마르코 광장입니다. 1000년 동안 베네치아인 삶의 중심지였고요. 이 현지 사람들은 엘 피아자라 부르기도 하죠. 이산 마르코 광장 인근에는 성 마르코 대성당과 높이 솟은 종탑, 아름다운 고딕 양식으로 정면이 꾸며진 도제의 궁전, 예, 도제의 궁전이란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도제는요, 사실상 시장이라고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라고 보는 게 맞겠군요. 이 베네치아 공화국의 이 선거를 통해서 이 뽑힌 이 대통령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대통령의 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청와대 청와대는 아니군요. 이제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광장 주변에 가로수처럼 늘어선 아케이드 아래에 수많은 카페들이 있고요. 언제 이곳을 방문하는지에 따라 이 달라지는 풍경이 이산 마르코 광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는 환상적인 일출 풍경이 연출되고요. 낮에는 많은 사람들로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아울러서 저녁에는요, 이 낭만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게 되죠. 예, 산 마르코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11세기에 지어진 성당의 정면은요, 높은 아치형 구조물이죠. 이 금과 대리석의 장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조각상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져서 아주 인상적인 이 서유럽권에서는 좀 특징적인 이 성당의 면모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도금된 모자이크, 보석이 박힌 가리개, 웅장한 비잔틴풍의 건축 양식 등으로 꾸며져 있죠. 예, 여러분들이 서유럽 여행을 하다가 이성 마르코 대성당을 보면 이상하다. 약간 좀 서유럽의 이 고등 양식의 이 건물들과는 이 다르다는 느낌을 당연히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이 비잔틴 제국과의 교역으로 인해서 발달된 나라였기 때문에 중개 무역으로 이 먹고 살았던 이 나라였기 때문에 이 건축 양식, 성당의 양식 자체가 비잔틴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 베네치아에서 가장 가볼 만한 뭐 베네치아를 갔는데 이곳을 안 간다면 뭐 그야말로 안 갔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맑은 날에는 이 성마르코 대성당의 황금빛 첨탑들이 번쩍번쩍거리고요. 이 현지인들은 이곳을 그 때문에 이 황금교회라는 뜻의 치사도로라 부르기도 하죠. 이 비잔틴 양식을 가장 잘 구현한 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이 베네치아의 명물인 종탑이 우뚝 솟아 있는데요.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나 뒤에 물러서서 이 정각마다 울리는 시계탑 종소리가 이 은은하게 들리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두 개의 청동상이 있는데요. 이두 개의 청동상이 이 종을 치는데 이 500년 이상 한 번도 고장이 안 나고 이 계속해서 이 지속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전설적인 얘기가 될것 같네요. 전설의 고향이 같은 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앙 출입구 주변에 아치형 구조물들을 장식하고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조각품, 그리고 출입구 위에 왼쪽에 장식된 모자이크는 이 성마르코 유해에 관한 것입니다. 예, 벽화도 있는데요. 그것은 성마르코 유해와 관련된 이 전설을, 이야기를 이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인의 유해를 알렉산드리아에 빼앗겼다가 828년에 베네치아로 옮겨온 이야기의 한 장면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예, 여기서 말하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당 뒤쪽에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 보관소가 있습니다. 성 마르코 유해를 보관하고 있는 제단 뒤에는 팔라도로, 즉, 이 황금 가리개가 있는데요. 이 루비, 에메랄드, 그리고 진주 등이 수천 개의 보석으로 박혀 있고, 이 성인들의 이미지로 삼관 장식이 이루어져 있죠. 금고에는 4차 십자군 전쟁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약탈해온 유물이 있고요. 이 성모 마리아의 머리채로 알려진 것을 포함해서 이 여러 성인들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슬쩍 지나갔는데요. 이 4차 십자군 전쟁은 사실상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비잔틴 제국이 이 오스만 이 투르크의 오스만 투르크가 아니네요. 이 공격을 받게 되죠.
공격을 받게 돼서 구원군을 로마 교황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1차, 2차, 3차까지는 뭐 사실상 이 비잔틴 제국의 요구 사항인 이교도를 물리쳐 달라. 뭐 그런 요구, 그리고 성지 회복을 위한 이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4차 십자군은 오히려 이 구원군을 요청한 이 비잔틴 제국의 이 수도인 이 콘스탄티노플을 이 점령하게 돼요. 뭐 구원군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뭐 그야말로 와서 노략질이나 하는 그런 양상이 돼버렸죠. 뭐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접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죠. 예, 대운하의 모습이고요. 예, 밤에 이 조명을 받고 있는 운하의 모습입니다. 이 곤돌라나 바포레토에 올라타기만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부분의 명소를 운하를 통해 갈수 있습니다. 총 길이가 4km에 달하는 이 대운하를 보트로 이동할 경우 주변에 늘어선 170여 개의 랜드마크 건물을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이 고딕풍의 카도로 궁전, 그리고 바로크풍의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 그리고 르네상스풍의 다리오 궁전 등이 있습니다. 예, 고딕풍의 이 카도로 궁전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바로크풍의 이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르네상스풍의 다리오 궁전의 모습이고요. 예, 다음 이야기는 리알토 다리로 가보도록 하죠. 베네치아의 가장 상징적인 볼거리 중 하나가 이 바로 리알토 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운하를 가로지르는 네 개의 다리 중 가장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요. 뭐, 이네 개의 다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코스티 투지온의 다리는 현대적인 다리라 건설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다리고요. 이 나머지 두 개는 스칼치 다리, 그리고 아카데미아 다리가 있습니다. 예, 이 코스티 투지온의 다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이 문화유산과는 다른 형식으로 현대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베네치아의 경관을 해칠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보고 이 건물을 건축한 사람들을 건축한 건축을 반대하는 시위도 많이 있었죠. 이 대운하를 따라 바포레토, 즉 수상 버스나 곤돌라, 수상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시장을 돌 때쯤에 나타난 것이 바로 리알토 다리입니다. 1500년대 후반부터 이 도시의 명물이 되었죠. 뚜렷한 V자 모양으로 설계된 이 다리는요, 이 높다란 석재 아케이드와 난간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아래 운하를 따라 지나가는 곤돌라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지붕이 있는 이 다리는요, 안토니오 다 폰테가 이 설계 및 건설을 담당했고요.
이 다폰테는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제치고 이다리의 건축 개혁을 따내기도 하죠. 예, 미켈란젤로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뭐 천재 화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건축도 아주 잘했던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공개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보다 이 다폰테가 예술적으로나 경제성 면, 즉이 건축 비용 면에서 미켈란젤로보다는 싸게 이 건축 계약을 걸었고요. 이 베네치아 공화국 정부에서는 사실상 다폰테를 이제 뽑게 되죠. 이 아치형 구조물은 배가 지나가기에 충분하도록 높이 7.5m, 대칭이 되는 아치형 구조와 중앙에 높이 솟은 구조물이 이다리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려면 다리 꼭대기로 이어지는 세 개의 통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중두 개는 양 바깥쪽 난간을 따라 나 있고요. 가운데로 나 있는 길에는 유리 공예품과 보석 및 기타 공예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예, 도저히 궁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저히 궁전은 수세기 동안 이 베네치아 통치자들의 집무실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세기에 지어진 이 궁전은요, 정면이 핑크색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어서 성 마르코 광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그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베네치아에서 통치자를 선거로 뽑는 시스템은 이 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지속됐고요. 다시 말하면 이 중세 사회에도 선거제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투표를 하고 시장과 뭐, 시장뿐만이 아니고, 시의회 의원도 뽑고요. 뭐, 심지어는 경찰서장, 까지, 이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이 궁전을 둘러보면 이곳 통치자, 즉, 도제들의 위세를 느낄 수 있죠. 방들은 프레스코, 그림, 그리고 화려한 벽난로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황금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곳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대회의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틴토레토의 이 거대한 작품인 천국이 왕좌 뒤로 걸려 있고요. 이 회의실의 모든 방은 틴토레토와 다른 예술가들의 그림과 프레스코 및 조각 작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 대회의실의 모습이고요. 이 베네치아에는 전설적인 호색가인 이 카사노바가 한때 갇혀 있었던 감옥도 있습니다. 이 감옥은 탄식의 다리를 통해 궁전과 연결되어 있죠. 예, 궁전과 도제 직무실과 이 감옥이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곳 수감자들이 수감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경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고 해서 이 탄식의 다리라는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17세기에 지어진 이 다리는 팰리스강 위에 놓여 있고요. 이 도제의 궁전에 위치한 취조실과
강 건너 다른 쪽에 감옥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이 흰색 다리가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베네치아에서 가장 로맨틱한 곳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해질녘 곤돌라를 타고 이 다리 아래에서 키스를 하는 연인은 영원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 전설적인 얘기들, 이 어떻게 보면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들이 있죠. 이 다리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여러분들께 다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 그중에서 뭐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해질녘 곤돌라를 타고 이 다리 아래에서 키스를 하는 연인은 뭐 영원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다. 뭐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탄식의 다리의 모습인데 잘렸네요. 편집 과정에서. 예, 이 다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설정부는 이탈리아 역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중간고사 무렵이 환절기죠. 그래서 좀, 뭐, 오늘도 날씨가 제법 춥고 싸늘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중간고사 그 다음 주가 되면 이 콜록콜록거리는 이 감기 환자들이 대거 늘어나게 돼요. 예.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몸 축내지 마시고요.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도시국가로 출발해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한 로마 시대에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유럽 정치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부터 지역별로 다른 정치 체제를 유지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베네치아 공화국은 공화국이죠. 왕이 없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대통령도 뽑고, 도제라고 했죠. 도제도 뽑고, 시의회 의원도 뽑는, 그런 이 정치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로마 같은 경우는 신정 정치라고 볼 수가 있죠. 뭐그 신정 정치라는 것은 이제 신의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통치를 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어떤 특정 종교가 이 생활 방식의 중심이 되는 뭐 그런 정치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 또 왕국들도 있었죠. 시칠리아 왕국 같은 경우에, 나폴리 왕국 이런 경우에는 이 임금이 있는 이 군주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로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고요.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통일 왕국,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무솔리니와 전체주의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경험하게 되죠. 많은 노력 끝에 오늘날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기원전 8세기에 로뮬루스와 레무스에 의해 건설된 로마는 6세기에 로마 궁정을 세우게 되죠. 예, 너무 간단하죠?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예, 뭐 공부설에 의하면 로멀루스와 레무스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장성해서 로마를 건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전설일 뿐이고요. 사실상 이 로마라는 이 나라는 이 고대 로마는 원래는 에투루리아의 식민 도시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식민 도시로부터 그럼 뭐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는 것이 귀족 계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독립을 이룬 이후에 로마는 이 공화정 체제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이 로마서들을 보면, 고대 로마를 보면, 왜 저렇게 원로원이 강하지?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야말로 독립운동 세력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일으킨 이 사람들의 후예다. 그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원로원의 이 힘이 막강할 수밖에 없었죠. 다음으로 이 지중해 지역의 통일 과정을 살펴보면요. 기원전 3세기 카르타고와의 이 포인트 전쟁에서 승리한 후이 점차 영토를 확장해 이 지중해 연안의 거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예, 여기도 부연 설명할 것이 상당히 많긴 해요. 네, 너무 좀 복잡해지니까 이 카르타고와의 이 포엔 전쟁, 여기서 포엔이라는 것은 이 라틴어로 이 페니키아인들을 포엔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포엔 전쟁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요. 요새 나오는 서적들을 보면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 포엔니 전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카르타고가 이 해상 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상 제국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육군밖에 없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해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카르타고 해상 제국이 이 로마에게 무너지게 됐을까요? 사실 제1차 포에니 전쟁. 사실상 로마는 배한 척 없었어요. 뭐 해군 병력은 아예 없었고요. 뭐 심지어 배도 없는데 무슨 해군 병력이 어디 있겠어요? 황당하죠? 그런데 이 해상 제국인 카르타고를 향해서 로마가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정말 웃기는 경우죠. 아니, 쟤네들이 뭘 믿고 우리한테 선전포고를 하지? 뭐, 배라도 한적 있나? 해군 병력이 뭐, 쥐뿔이나 있나? 예. 뭐, 사실상 달걀로 바위치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제 카르타고는 뭐, 이 배는 확실하게 만들 수 있고, 뭐, 이 로마는 전혀 못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로마가 카르타고의 배를, 이 함선을, 이 노략질하게 돼요. 훔쳐간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바다 위에 세워놓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 로마의 모든 엔지니어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배를 하나하나 이제 분해를 하기 시작하죠. 야, 이 뭐, 이거는 어떻게 만든 걸까? 그러면 한번 설계도 만들어 볼래? 그랬더니 뭐 나름 만들어 오죠. 그래서 이제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엔지니어들이 아이 그거는 뭐 독일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다가 놔두지 말고 여기다 놔두면 칼을 타고 보다 더 빠르게 기동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노를 이제 바다로 내놓는 이 문을 어떤 각도로 뜯는 게 맞는가를 두고도 엔지니어들끼리 토론을 하고 이 최적의 이 장소에다가 이 노를 녹 설치하게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배한 척을 만들었는데 칼을 타고 배보다 훨씬 성능이 강한 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전이라는 걸 처음 칼을 타고 했는데 운 좋게 이겼어요. 정말 웃기는 일이죠. 배한척못 만들었던 나라가 뭐 어떻게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뭐이 카르타고를 물리쳤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자신감이 붙은 로마 해군은요, 그냥 배를 뭐한 300여 척 만들어가지고 이 대함대를 꾸려서 그야말로 카르타고의 본거지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운이 좋아서 그야말로 이긴 거였는데 아주 자신감 만땅이죠. 뭐 이제 우리도 해군 아니 뭐 카르타고 걔네들은 별거 아니야 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에서 이 대규모 원정단을 꾸렸는데 그야말로 맥없이 무너지게 돼요.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120년간 지속된 이 포인 전쟁이 이제 종결되게 되죠. 이제 포인 전쟁이 종결되고 나서 사회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데요. 그거는 좀 복잡하니까 한번 기회가 있으면 따로 이 로마, 이탈리아 이 문화유산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 로마 제정의 시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는 이 군대 지휘권과 주요 관직을 독점하게 되고요. 사실상 황제와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정의 황제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강대해 보였던 서로마 제국이 이 게르만 쪽의 이동으로 이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이 로마가 망할 것이라는 조짐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동서로마의 분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요. 이 동로마 제국은 그 이후에도 1000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이 메르센 조약이 있는데요. 뭐 이것은 프랑크 왕국의 카를루스가 죽은 후에 이 메르센 조약으로 영토가 나뉘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작은 도시공화국과 뭐 고만고만한 나라들 간의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르네상스 시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 부유해진 시민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이제 부활시키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있는 그대로 인간과 사물을 바라보려는 바로 그 경향이었죠.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과 이 교황의 후원으로 예술가들은 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게 됩니다. 그 뒤에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유럽의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이탈리아 각지는 강한 나라들의 희생양이 되어 지배자가 계속 바뀌게 되죠. 예, 이탈리아는 반도국가죠. 이 반도국가는 사실상 삼면이 바다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삼면이 바다고, 이 구르산 산지들이 계속 연이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만 가지고 먹고 살기는 어려운 처지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혹은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이 보충해야지 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사실상 이 반도국가의 장점인 해외 지향성이 사라지고 폐쇄적인 이 외국에 대해서 폐쇄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 반도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볼때이 개방성을 가져야지, 폐쇄성을 가지면 대부분 이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게 되죠. 바로 이 시기, 합스부르크가 왕가의 지배가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폐쇄성이 강화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탈리아 왕국의 성립을 보도록 하죠. 이탈리아 대부분의 영토를 통합해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잠시 이 무솔리니와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게 패전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기존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이 전승국들, 영국, 프랑스 등이 사실상 이탈리아에게, 승전국이었던 이탈리아에게 어떤 이권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지? 우리가 승전을 하긴 한 건가? 그렇게, 소위 말해서 군인들이 많이 전사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무솔리니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일본과 함께 싸웠으나 패전하게 됩니다. 예, 영방 국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독일, 이 수백 개의 연방 국가를 통일한 독일과 이탈리아는 어떻게 강대국의 견제를 물리치고 통일해서 하나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예, 이 영방 국가라는, 여러분들이 연방 국가와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연방 국가라는 것은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한이 끊임없이 제후들에게 이양하게 되고요. 이양되게 되고요. 본래 봉신에 불과한 제후들의 영지가 준독립국처럼 되어 독립국 행세를 하는 제국들의 수가 무려 300개 국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는데요. 이 조약에 따르면 영방 국가들의 주권을 국제적으로도 승인해 준 것이 바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방 국가들은요, 그들끼리 혹은 외국과 자유롭게 동맹을 맺을 권리를 보유했거든요. 예, 군사권도 보장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연방국가라는 명칭이 무색하게도 이제 독립적인 국가로 발전하게 되죠. 1806년 신성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연방국가의 시대도 저물기 시작합니다. 비엔나 회의에서 연방국가들을 모아 이 독일 연방을 형성케 하면서 동시에 연방의 이 구성국이 연방에 적대하는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금하게 되죠. 예, 통일을 이끈 강력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야말로 민족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안으로는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요. 밖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뭐 다른 걸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뭐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뿌리는 하나인데 이 곁가지로 분리됐다고 보는 게더 정확하겠죠. 민족이 자유롭게 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거는 독립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자유롭게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죠. 19세기 유럽 자유주의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유도 중요시됐고, 이에 따라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을 이루는 배경에는 이 민족의 자유를 주장한 이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의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리발디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탈리아의 통일을 원했던 가리발디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제가 영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죠.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어려운 암울한 시기에 통일을 위해 몸을 바치게 되죠. 청년 이탈리아 당에 가입해 통일운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1860년에는 붉은 셔츠당이라는 의용군을 조직해서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정복하기도 하죠. 예, 1860년에는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이제 정복을 해요. 사실 본인 자신이 이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뭐그두 나라를 묶어서 뭐 자기 어떤 나라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가리발디는 하나의 이탈리아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영웅입니다. 통일이라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사르데냐 국왕에게 바치게 되죠. 예, 이렇게 되면서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르데냐 왕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스 2월 혁명 후에, 1848년 2월 혁명 후에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사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루가 총리가 주도하게 됩니다. 총리로 임명된 후 산업 육성, 군대 개편, 그리고 전쟁을 통한 이탈리아 통일을 기획하게 되죠. 카보우르는 프랑스의 도움을 얻어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이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를 이 오스트리아 전쟁 이후에
통합하게 됩니다. 남부 이탈리아를 통합한 가리발디가 전복한 땅을 사르데냐의 왕국에 바치게 되죠. 결국 로마와 베네치아를 제외한 왕국이 이탈리아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 오늘의 핵심,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던지는 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수업이 끝나면 이것을 과제로 제출해야지 되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과제는 아닙니다. 뭐 사실상 비대면 수업이었다면 뭐 과제로 낼 수도 있겠지만 뭐 대면 수업이다가 뭐이 비대면으로 한 주만 다음 주에도 비대면이군요. 여하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따로 과제를 걷지는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리해지된 부분은 이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기에 베네치아가 이 강성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 이탈리아 통일운동과 통일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면서 환절기니까 잘 하시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음 주에 이 비대면 수업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